뮤지컬 배우 이지수입니다.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이렇게 객석에 얼굴이 보이니까 더 떨리는데요. 지금 방금 불러드린 넘버는요, 제가 얼마 전에 공연했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불렀던 Somewhere라는 곡이에요. 이 작품이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작품은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요즘 사는 세상도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소통과 화합이 참 힘든 세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작품에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참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작품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조차도 섣부른 판단과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하셨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 일을 하면서 주말에도 공연이 있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고 또 코로나라는 어떤 핑계로 제가 교회와 멀어지는 점점 더 조금씩 멀어지는 저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심은 저에게 어떤 회개의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음 찬양을 준비를 했고요. 정말 그저 공연 전에 긴장돼서 제발 긴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아멘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께 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정말 부족한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이 높임 받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지키시